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 한우편입니다. 자, 예전에도 뭐 제 친구하고도 먹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저 솔풀로도 먹었던 오늘 한우 구워먹기 편입니다. 오늘은 업진살, 그리고 또 치맛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살이냐? 잘 안 먹으니까 채끝등심까지 여러분들과 3팩을 거의 한 5-6만원어치예요. 네, 3팩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깔끔하게 협찬사 소개하고 바로 구워먹어봅시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먹어볼 거는 일단은 부위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이건 한우 업진살. 네, 한우 업진살이고요. 그리고 총 3팩을 깐따빼가 사왔는데 이거는 한우 채끝등심. 네, 채끝등심. 네, 한우 채끝등심. 이게 오늘 처음으로 메인으로 먹을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게 여러분들 뭔가요? 네, 치맛살. 네, 치맛살이 되겠습니다. 이거 치맛살 여러분들. 자, 오늘 메인으로 첫 번째로 먹을 한우는 채끝등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네, 채끝등심을. 자, 열어보죠. 별로 안 비싸요. 저희 집 근처는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요. 21,980원이라고 여기 써있네요. 자, 한번 채끝등심을. 일단 불을 켜고 나서 올려야겠죠. 네, 간타페아가 망각했네. 일단 불을 켜고 나서 가열을 해놓고 올려야겠죠. 그렇죠. 네, 저번 같은 또 그런 실수를 또 하지 말도록. 누가 보면 소고기 촌놈 같지 또. 일단은 불을 좀 달궈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해야겠죠. 자, 왜 그래? 나도 불안해하지 마. 잘해, 걱정하지 마. 그때 뭐 K상 방송 생각나서 그런 거야? 자, 불이 켜지고 있어요. 네, 자, 불을 달궈놓고 제가 오늘 또 마늘도 준비했는데 마늘 여기에다가 홀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참기름을 참기름을 또 제가 준비했는데 참기름을 또 갖고 왔죠. 참기름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아우, 참기름! 참기름. 네, 노잼. 죄송합니다. 미안해. 네, 노잼. 웃기려고 노력한 깐따 하지. 아! 씨부라, 여기 참기름, 오우씨. 괜찮겠지? 어우, 판이 고소해졌네. 어우, 판이 고소해졌어. 어우, 여기다 참기름을 버주죠. 씨부랄로마. 괜찮겠지? 여기 참기름 여기 잠깐 묻어도? 예, 판이 고소해졌어요. 네. 자, 여기다 여러분들 참기름을 버놓고, 네, 시작을 하는 걸로. 네, 그쵸. 네, 여기다 버놓고 시작을. 자, 여기다가 또 마늘을 여기다 넣어놓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쌈거리를 좀 일단은, 가열되기 전까지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렇게 고추도 준비했고요. 여기 또 양송이 버섯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오이 고추. 아삭이 고추도 실아, 뭐야 이거. 아유, 불안해. 불날 것 같은데? 뭔 짓 한 건지 깐타피아가. 너무 많이 넣었나? 기름을? 기름 타는 거 아니야? 참기름 너무 많이 넣었어? 아, 나 씨부라. 이게 마늘 좀만 더 넣으면 되겠지? 아니, 이게 뭐 하는지, 이게 뭐 하는지. 아이고, 이거 넘친다고? 이거 다 괜찮아, 안 터지겠지? 야, 터지는 거 아니겠지, 친구들? 그지? 씨부라, 잠깐, 타임.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타임. 터지지 않겠지, 친구들? 네, 기름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냐, 나 기름바지 준비 안 했는데, 씨부랄놈! 아, 나 안 돼, 임마. 기름 빠지면 좋대, 임마. 준비 안 했어. 초반부터 이거 좀, 이거, 떡육탄이라고? 살짝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 다시 하자. 껐어. 불 껐어. 자, 기다려. 자, 기다려, 친구들. 하는 줄 알고 기름 받을 준비 안 했는데, 이거, 이런 불상사. 마늘탄이라고? 아, 좆됐네. 야, 밑에, 부탄가스 위로 기름 흘렸는데? 자, 진정해. 사전 진압했어. 진정해, 친구들. 아직 사전 진압했어. 진정해, 다들. 네, 진정해.
구멍에 세제 남아 있었다고요? 아니, 구멍 세제가 아니고. 씨부랄. 아, 저 기름구멍을 옆으로 돌려야겠네. 잠 기다려봐. 아, 나 진짜 씨. 씨부랄로마. 와, 씨부랄 새끼. 자, 이제 진정해요.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실전이에요. 이러다가 터지면 어떡하려고 해, 니네들. 아니, 기름구멍을 일단은 가스 옆쪽으로 옮겨야 돼. 그게 급선무야. 자, 가스 옆쪽으로. 아, 씨부랄. 자, 들었어요. 괜한 걸 해가지고 그냥 마늘만 얹을 걸, 씨부랄 새끼, 진짜. 자, 이제, 예, 들어 올리고요. 아, 뜨거워, 씨. 네, 저 괜찮아요. 지금 오늘 안에 먹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뜨거워, 씨부랄. 아, 뜨거워. 아, 씨부랄 새끼야. 아, 이거 판이, 씨, 족같이. 아, 뜨거워! 아, 기름 다 빠지네! 아씨. 일단 기름 좀 닦고서. 자, 기다려봐. 괜찮아. 진정해, 친구들.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기름. 괜찮아, 친구들. 괜찮아. 아직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괜찮아. 괜찮아. 진정들요. 딱배가 뭐 여러분들 초딩이냐? 괜찮아 친구들, 괜찮아 친구들, 괜찮아. 잠깐만요. 판좀 여러분들 일단은 됐어. 판좀 일단은 됐어. 여기다 놓고 종이컵을 하나를, 기름바지를 하나를 준비해야 돼. 기름바지 할 만한 게 뭐가 있어? 기름바지를 저기다가 하나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존나 뜨겁네, 씨부랄. 잠깐만요. 기름바지를. 아, 기름바지 할 만한 거안 갖고 왔는데. 기름바지를. 종이컵 안 갖고 왔는데요. 네. 아, 나 기름바지를 진짜, 씨. 아, 뭐 이거 없나? 기름바지 할 만한 거. 종이컵이요? 갖고 올까요, 빨리? 갖고 올까,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나?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 빨리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진짜 빨리. 녹화 방송은 아마 1초 만에 갔다 올 거예요. 빨리 갔다 올게요. I tell her fuck that nigga. 자, 진정들하고. 자, 다시 켜보. 아, 야, 이거 켜도 되는 거냐? 친구들아? 다시 켜요? 아, 나 불안해 죽겠네. 씨부라, 기름 잘못 넣어가지고. 아, 나 진짜. 아, 다시 켜도 될까요, 친구들? 아, 나 씨, 불안해 죽겠어. 아, 판을 내가, 잠깐만, 이거 조금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것 같아. 기다려봐. 판을 재정비를. 존나 뜨겁네, 생각보다. 자, 기름바지 맞게 됐나? 기름바지? 잠깐만. 판이 여기다가, 됐어. 여기다 딱 놨고, 기름바지를 다시 재정비. 됐죠? 기름바지 잘 정비됐죠? 자, 챙기름 좀 휴지에 닦으라고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깨끗한 물티슈입니다. 자, 이제 됐겠지? 아, 이제 또 부글부글 끓지 않겠지, 친구들? 됐지. 된 거지. 됐지. 다시 갈게요! 자, 다시 갈게요. 자, 다시 가자고. 자, 켜봅니다. 자, 오늘 안에 과연 먹을 수 있을지. 아, 나 괜히 넣어가지고, 씨부라, 진짜. 아, 씨, 불안해. 불 나는 거 아니겠지? 아, 저 아까 좀 부탄가스에 기름 묻은 거 같은데? 야, 터지는 거 아니야? 부탄가스에 기름 약간 묻었었는데? 괜찮겠죠? 예, 네, 부탄가스에 아까 기름 좀. 아이씨, 불안해, 씨부랄. 아유, 터진다고? 괜찮, 안 터져? 자, 안 터져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아, 알았어. 불판 크면 퍼너 터진다고? 아이씨, 뭔가 불안하긴 하다. 또 끓기 시작하는데요? 아, 나 이거 좀 그냥 없앨까? 자, 이제 고기 올릴게.
아, 나 이거 불안한데. 왜 그러냐, 아까부터. 아까부터. 이거 빼야, 이거 빼야겠어. 야, 안 되겠어, 야, 이거. 야,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안 되겠, 이거 아야? 자, 진정하고. 자, 진정해, 진정해. 자, 진정해, 진정해. 자, 넘지,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자,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자, 괜찮아, 야, 괜찮아. 야, 느낌이 있어.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 자, 한번 이제 먹읍시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고기는, 나 괜찮아. 자, 오늘의 첫 번째는 채끝등심을 여러분들 앞에서. 네. 자, 괜찮아. 자, 질질 흐른다고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오늘 마지막 방송일 것 같다고? 자, 채끝등심. 자, 일단 때깔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 괜찮겠지? 괜찮하겠지? 채끝등심에서 참기름 만난다고? 자, 괜찮겠죠? 네, 괜찮하겠죠? 네. 자, 이제 넣읍시다. 자, 채끝등심을. 자, 놓고요. 자, 총 여러분들 3피스예요, 3피스. 자, 여기다가. 자, 놓고. 자, 일단 2개만 굽죠. 일단 굽고. 자,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자, 이거 빨리 어디다 치워야 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자. 불좀 줄이라고? 알았어. 불좀 줄일게. 네, 불좀 줄이고요. 자, 아, 때깔 보여줘? 야, 때깔. 자, 등심이죠, 여러분들. 야, 때깔. 야, 때깔. 야, 등심. 자, 엔젤님 5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거 숙으로 들었어. 이제 괜찮아졌어. 걱정할 필요 없어, 친구들. 자, 이제 슬슬 잘라볼까요? 네, 슬슬 여러분들 이제 잘라보자고. 신기 불안하다, 씨발, 솔직하게. 아, 저거 왜 넣어가지고, 씨부라, 진짜. 저거 왜 넣어가지고, 저거. 아, 씨! 아니, 불안해. 기름바지 저거 없었으면 필요도 없었는데 괜히 갖고 오고 기름바지는. 자, 여러분들. 아씨, 뭔가 불안한. 눈치 보는 깐따. 아씨, 큼직큼직하게 자를게요. 저 혼자 먹는 거니까. 아씨, 불안해요, 그냥. 불안해요. 불안하다, 시부랄, 진짜. 자, 여러분, 잘랐어요, 여러분들. 자, 잘랐고, 여러분들 잘 보이는 앞쪽으로. 제가 아주 큼직큼직하게 잘랐거든요. 아씨, 판 존나 불안하네, 뭔가. 판 괜찮겠지, 친구들? 괜찮겠지? 자, 판 괜찮겠죠? 아, 진짜, 김치 좀 얹자. 에이트타임에게 김치 좀. 여기다가 김치 좀 좀. 자, 김치 좀 이렇게 얹어놓고, 실하게.
버섯도 하나 올릴까요? 네, 버섯도 그럼 깠다가 양송이 버섯, 네, 양송이 버섯도 이렇게 올리고요. 네, 이렇게 무슨 아, 나 진짜 뭔가 불안해서 그래. 불안요. 아, 나 김치 원래 좋아해. 뭐 한우에 김치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좋아해. 이때 타임에 중계방 좀 올리고 갈게요. 우리 중계방 친구도 욕하고 있을 텐데. 자, 죄송합니다. 올릴게요. 시브랄 새끼들아. 자, 중계방 올리고요. 자, 본방으로 빨리빨리 퀵 부숴가지고 오세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따 소통하는 거 아시죠? 아직 채팅창 안 떴는데. 일단 이렇게 굽고요. 불이 좀 약해진 것 같아. 불 키워요, 말아요? 친구들, 불 좀 키워, 말어. 불 약간만 키울까? 불이 좀 약해졌어. 불 키울까, 말까? 친구들. 괜찮요? 그냥 먹으면 돼? 냅둬도 될 것 같아요? 냅둬도 될 것 같아요? 말어? 자, 한번 먹어볼까요? 자, 조금만 더 구울게요. 예, 저 여러분들 조금만 더 구울게요. 예, 조금만 더. 좀 불 좀 좀만 키우고, 불 조금만 키우고 조금만 더 구울게요. 조금만 아, 즐겨줘도 돼. 조금만 더 구울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구. 마늘 이거 먹지도 않는데 괜히 해가지고 씨부랄 새끼 진짜 씨. 됐어. 자, 김치도 잘 구워지고 있고. 자, 이제 먹어볼까요? 불 줄이고. 아니 불 뭐 이렇게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자, 먹어볼게요 친구들. 자, 한번 먹어봅니다. 맛있다. 맛있다. 식이님인가요? 석이님 한 개 고맙습니다. 마늘은 도대체 왜 구운 거냐, 우리. 야, 친구들아, 이거 마늘 왜 구운 거야? 이제 젓가락으로 좀 먹어볼게요. 단타뼈가 본격적으로 젓가락으로 좀 먹어보죠. 이렇게 해서 맛있다. 여기는 불이 안 들어오나봐. 버섯이 씨부랄 익지를 않네. 파절이를 또 왜 이렇게 많이 주신겨, 우리 어머니는. 파절이를 여기다 좀 덜어놓고, 이게 덜어놓고 할게요. 네. 바닥에 좀 내려놓고. 자, 파절이 좀 좀. 아이고, 씨부랄. 식혜 하나 떨궜네, 그냥. 아이고. 자. 자, 이렇게. 원래 파절이도 잘 안 먹는데 우리 친구들 보여주려고. 원래 뭐 하네. 여러분들 파절이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보여주려고 그냥 하는겨. 여러분들은 파절이 좋아하시나요?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 저는 여러분들 파절이 원래 잘 안 먹어요. 네. 좀 타네. 불 잠깐만 끌게요. 불 잠깐만 끄고. 오, 맛있겠다. 노릇노릇하게 그냥. 파절이 없으면 고기를 못 먹어요?
맛있다. 고추. 오늘 여러분들 아삭이 고추예요. 오이 고추. 야, 이거 한번 먹어볼까? 다 땄어, 이거, 씨부라. 나 한번 먹어볼게. 존나 먹기 싫게 생겼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맛있다! 대박 맛있는데? 쌈 한번 싸먹어야겠다. 오늘은 여러분들 쌈을요, 상추를 준비했어요. 한우에다가 또 상추도 여러분들 잔 드시는데, 고기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또 이런 준비를 또 깐따삐아가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금 좀 찍고, 일단 고기 올리고, 그 다음에 김치도 한 점 올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파절이 올리고, 마지막으로 마늘 또 기름장에 놓은 거 얹고, 쌈장을 이렇게 해서. 오, 맛있겠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김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뭐가 무슨가요? 참기 감사하고요. 아이고, 우리 꿀꿀이님이 오늘 첫 번째 재방송에 올레를 터주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꿀꿀이님께서 오늘 첫 번째 재방송에 제시를 열어주시네요. 아, 우리 사심 먹은 꿀꿀이님께서 오늘 또 재방송에 게시를 열어주십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아. 꿀꿀뼈가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별풍도 안 보이네.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별풍 좀 이따가 수목방도 하니까 그때 싸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여유있을 때 싸주시던가. 네, 우리 승빈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겉으로 이렇게 태어내도요, 아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불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까 왜 불나는 줄 알았냐고 생각을 했냐면은, 아까 기름바지가 여기 정도 있었거든요? 여기 닿으면은 터지는 거 아닌가. 이 부탄가스에 터지면은, 씨발, 내 먹방이고, 엠병이고, 인생 골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나 그래서 순간 당황했어.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아, 그래서 아까, 그 때문에, 뭐 별풍이고 엠병이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꿀꿀이님 고맙습니다. 맛있다. 근데 마늘 막 이렇게 많이 탔는데요, 탄 부분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안 탔으니까. 아, 이게 판이 불안불안하네. 불안. 어, 불안해. 그래도 막 민주화를 뒤진 거지? 이건 어까 뒤지는 거 아니겠지? 안 죽겠지요? 그래서 뒤지는 거 아니겠지요? 맛있다. 불을 또 여러분들 켤게요. 불 다시 켰고. 하나 남은 여러분들 체크 등심을요, 하나 더 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얹고. 자, 먹던 고기는 여기다 놓고. 아, 버섯이 왜 이렇게 안 익는겨. 여기다 놔야겠어. 김치 있는 데다 놔야지. 버섯이 씨부라. 그냥 빨리 국물 좀, 물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냥 물이 안 생기네. 자, 이것으로 체크 등심은 끝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구면서 동시에 먹는 방송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많이는 못 먹나 하시는데, 한우 3팩 먹으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같은데 여기다 빼놔야겠다. 계속 놓으니까
타네요. 은박지를 다음에는 좀 준비를 해야겠어. 은박지를 해서 기름을 좀 조금만 해가지고 하던지 씹으라.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해야지.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저는 김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 김치 좋아해요. 여러분들 아까도 한우인데 왜 김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진짜 김치 좋아해요. 김치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한 번씩 추천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추천 한 번씩만 여러분 눌러주세요. 네, 때깔 보자면은 이렇게. 뒤집었어. 우리 친구들이 그냥 걱정에 그냥 앞서네. 아, 나 버섯에 물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물이 안 생기고 지랄이네. 톡에 어디 묻었다고? 닦아 죽지 씨부랄로마. 아우 저 개새끼는 그냥 삼겹살 처먹을 때도 그냥 집에서 정장 입고 먹을 새끼야. 아, 닦아 죽게 이 미친 새끼야. 아유, 아까부터 그냥 거스정거린다고 그냥 지랄 났네 개새끼가. 자, 또 그러면 잘라봅니다. 깐타피아가. 아프리카 친구들은 참 깔끔해요. 네, 아우 진짜 막 누구 닮아서 그런가 씨부랄 막 공중 막 목욕탕 이런데 안 가게 생겼어. 우와. 아우 여름에 워터파크 절대 안 가겠죠. 물 들어와서. 아유 씨부랄 놈들. 방송만 보면 아주 그냥 깔끔이가 되는겨. 아유 씨부랄 새끼들. 닦아줄게요. 도중에 얘기하세요. 깐타뼈가 또 묻히면은 여러분들. 자, 한 번만 더 자를게요. 깐타뼈가 금방 먹으니까요. 크게 썰으니까 또 안 되겠네. 한 번만 여러분들 더. 이렇게. 자, 이건 좀 된 것 같아. 이것도 또 하나. 자, 됐어. 자. 맛있겠다. 빨리 먹었으면 좋겠어? 빨리 먹어줄게. 우리 친구들이 빨리 먹으라면은. 빨리 먹어야지. 죽순이님 10개 감사합니다. 오, 맛있다. 한우라서 기름 없어요, 친구들. 맛있다. 이 김치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냥 안 집은 거 타겠다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괜찮냐 친구들. 맛있다.
아, 진짜. 어그로 꾼 놈들 낙지님이 못 잡으셔서. 님 잡아드릴게요, 낙지님. 얘네들 잡으면 돼요, 낙지님. 버섯에 물 생긴 것 같은데? 여기 물. 어씨, 물 다 흘려! 으앗! 됐고. 오씨. 아, 나 씨부랄, 진짜. 버섯에 물 다 흘렸네. 오늘 먹방 왜 이러냐. 짜증나네, 진짜. 먹는 내가 답답하다, 씨부랄. 갈라진 틈 사이로 그냥 다 흘렸네, 씨부랄. 하나 더 있어, 걱정하지 마. 인형 뽑기도 여러분들 한 3판 2선승제 아니요. 맛있다. 이거는 나 국물 꼭 먹고 말겠어. 자, 일로 와. 총괄자님 한 개 감사합니다. 이때 타이밍에 여러분 식혜 또 한 잔만 먹고 갈게요. 아, 깐타피아가 고기 먹방하는 날은 에어컨 켜도 더운데 식혜 하나 먹고 여러분 한 잔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어컨 온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하고 가야겠어, 친구들아. 아, 지금 온도가 지금 21도로 돼 있는데 한 18도로 바꿀게요. 원래 방에서 뿌다 보니까 이때 타이밍에 잠깐만요. 낙지님이 한 잔여 타이밍에 아이고 정확하게 또 올레를 터뜨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낙지님 뭐 재방송의 매니저분이시죠.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낙지님이 또 센스있게 200개나. 네, 요즘에 낙지님한테 음악 선물 잘 받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깐따가 불 좀 키우고요. 이거 마저 먹고, 쌈을 좀 싸먹을까? 뭐, 세 조각 정도 남았는데, 쌈을 실하게 싸가지고, 깐따삐아가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친구들. 자, 좀 식거듬 먹을게, 친구들. 방금 전에도 막, 뜨거워가지고 국물 다 흘렸네. 네, 누나 띠네. 네, 누나 띠네님. 또 패러디를 난 그녀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고기 두 점 얹어가지고 깐타뼈가 먹을게요. 자, 이렇게 두 점 얹고 김치 구운 거를 여기다가 여기다 슉슉. 김치가 그냥 막 김이 모락모락 나네. 그다음에 쌈장을 여기다 해서 뭐 빨아주는 센스. 버섯에다가 기름을 약간 넣으면 물이 빨리 생긴다고요? 아니, 기름 얘기하지 마세요. 씨부라이저 다시는 안 할 거니까. 기름은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 안 할 거야, 씨부라. 아까 기름 때문에 멘붕 돼가지고 씨부라 방송이 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 국물이 생겼는데 이거 먹어볼게요. 어우, 구수해. 맛있다. 어우, 뜨거워. 마지막 상추쌈 하나만 더 먹을게요. 네. 간타피아가 약간 멈추고 있습니다. 다음 고기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먹는 거는 체크등심인데요. 네, 다 먹었네요, 이제. 네. 김치 하나 여기다 놓고. 자, 쌈장을 딱 놓고. 자, 이제 다음 차례는요, 여기다가 오늘 버섯 손질을 이거 제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꼼꼼하지가 않게 했네, 깐타뼈가. 그러니까 물이 잘 안 생기지. 다음은 여러분들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방송에서.
치맛살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예, 치맛살. 치맛살. 저도 방송에서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 근데 치맛살을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불 좀 켜놓고.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PC는 우측 하단, 추천 한 번씩만, 네, 부탁드립니다. 치맛살도 아저씨가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깐타페 갖고 왔는데, 치맛살을 한번 얹어보죠. 자, 치맛살. 어휴, 때깔이 그냥, 색깔이 그냥 불고스름한 게 그냥 맛깔나게 생겼네. 그냥 치마 살치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먹어봐야 알겠지? 치맛살. 치맛살. 아유, 소리가 또 지글지글 나고요. 자. 자, 이만큼만 굽고요. 이만큼 반 정도는 남겨둘게요. 색깔이 그냥 좋네, 친구들. 자, 김치 좀 이렇게 끌어내놓고. 자, 한 번만 뒤집을게요, 친구들. 색깔 보여드리면 이 정도. 자, 우리 낙지님 어그로 좀 빨리빨리 좀 보내주세요. 오늘은 시청자 수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예, 고기방은 어그로 좀 빨리빨리 보내주시면은 감사드릴게요. 낙지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매니저 그거 하라고 드린 거지 딴 거 하라고 드린 거 아닙니다. 네, 낙지님. 네, 할 일은 하셔야죠. 아까부터 안 하시는데. 네. 좀 하세요. 네. 네, 낙지님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천사님이 안 계시고 이런 날은 천사님이 잘하는데. 낙지님이 아직 좀 이런 거는 좀 부족하시네. 자, 이제 한번 좀 먹어볼까요? 네. 배고프신가 봐요. 우리 낙지님이 매니저도 있고 제가 방송 보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배고프신가 봐. 먹어볼까요? 아직 핏물이 쭉쭉 떨어지는데 조금만 더 이따 먹을게요, 여러분들. 네, 조금만 더 이따 먹을게요. 천사님은 뭐 이제 고수죠. 매니저계 고수. 답답하시죠, 천사님? 예, 네, 좀 SOS 좀 빨리 오세요. 네. 천사님 답답하시죠? 모바일에서. 오시죠, 천사님? 누워서 보시지 마시고요. 핏물 있어야 부드럽다고? 아니, 깐따뼈는 그렇게 여러분들 막 덜 익혀서 먹진 않아요. 네. 자, 이제 불 좀 줄이고요. 불 좀 줄이고 이제 먹어볼게요. 자, 한번 먹어봅니다. 소금에다가. 되게 알푸름한데 쫄깃쫄깃하네. 자. 블러드 블랙님 또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다. 뜨거워서 생김치 좀 먹을게. 여러분들 치맛살 맞죠? 옵진살인가? 이게 치맛살이었나?
수락수락? 금방 먹는데, 간단히 또 올릴게요, 이제. 물을. 남은 거. 금방금방 먹네요. 속이라는 게 여러분들, 굽는 것도 금방이지만은, 깐따 같은, 대식가한테는 진짜 금방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고기집 가면은 씨부랄 막 장정 몇 명 데리고 가면은 막 몇만 원 몇십만 원 그냥 깨지잖아. 자, 깐태뼈가 다시 불을 좀 키워서. 한우 무한리필 저도 봤거든요. 근데 대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 옛날에는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냥 김치가 이거 다 탔네. 탄 것 좀 여기다 놔야겠다. 새로 올려야지, 그냥. 대전에는 한우 무한리필이 없더라고, 친구들아. 보통 이제 한우 고장 가면은 그런 횡성 같은 데 있지 않을까? 옛날에 예전은 아니요, 요즘 근래에 TV에 좀 나온 것 같은데. 자, 김치 좀 던지고. 깐따가 김치 뭐 금방 먹네요. 네. 자, 뭐 뒤집고요. 때깔 보여드릴게요. 자, 때깔. 자, 뒤집고. 자, 뒤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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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깔 한번 보여드리면 뒤집고. 김치하고 또 낙지님 얘 보내시면 돼요. 얘 아까 더 어그로 꿀잖아. 돼요. 쟤 딱 봐봐요. 채팅을 어그로 꾼 놈들은 계속 끌어요. 낙지님 쟤 보내면 되잖아요. 낙지님 아까부터 내가 한 5번 본 것 같은데 저런 애들 보내시라고요. 한 5번 정도 보면은 어그로 꾼 애들 딱 보여요. 버섯에 이제 또 물 생긴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여러분들 먹을게요, 버섯. 오늘 여러분들과 한우 구워 먹기 함께 하고 있고요. 녹방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건데, 오늘은 제가 맥주도 3.2리터나 사왔습니다. 3200ml. 3000cc에 200ml 플러스해서 사왔으니까, 이거 끝나고 막바지 할 수도 있고, 이거 끝나고 마른 안주랑 같이 술 먹방도 여러분들 함께 할 겁니다.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퇴근하고 고기에 꽂혀서 여러분들 사온 건데 스페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인분들은 오늘 끝까지 또 12시가 넘었지만은 지금 생방 기준으로 추천 좀 눌러주시고 추천 리서 됐으니까 많이들 기대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불 좀 끄고요. 깐따가 좀 먹을게요. 자, 불 좀 끄고 쌈 한 번만 더 먹고. 생각보다 좀 상추를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 간짜피아가. 리치스타님 11개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추를 그냥 이렇게 한 2개 정도 겹쳐서 고기하고. 잠깐만요, 리치스타님 카운팅인데요. 타이밍 잘 맞췄죠? 11개 올리고 22개 올리고 33개 올리고. 과연 오늘 소강상태 쏘세요! 자, 리치스타님 이제 쏘시면 돼요. 자, 과연? 자, 리치스타님? 자, 과연? 오늘은 뭐 부금 깔 힘도 없네요. 네, 오늘은 진짜 제가 아까 초반에 너무 힘을 빼서 어떻게 보면 별풍도 흐름이라고 하... 이게 타이밍에 별이님이 간다야! 너 오늘 고생한다! 씨부랄 새끼야! 내가 대신 쏠게! 네 방송에! 땡기 뭐냐! 감사합니다, 별이님! 이거죠! 많이 고생했는데 우리 별이님이 또 응원해주십니다. 네, 제 방송에는 낚시란 없다. 우리 별이님 제 방송 단골이시고요. 센스있게 올래 고맙습니다. 우리 별이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쌈을 싸먹으려다 말았는데 쌈 좀 먹읍시다, 친구들. 아우, 막 아까부터 제가 정신이 없던 그거에 막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오늘 참 속 많았다고 우리 별이님이 싸주신 것 같아요. 네, 마이크까지 이것도 아장가면은 어떻게 하라고, 이 씨부랄로마. 잠깐만요.
네, 오늘 마이크까지 깐타피아를 이렇게 말을 안 되게 만드는 가만히 있어 좀 임마. 아, 나 마이크까지 지랄이네. 개간년이. 뭐더 넣을 거 없나? 생마늘 하나 넣어야겠다. 마늘은 더 이상 굽고 싶지 않아요. 네, 생마늘 넣어서 먹겠습니다. 마늘 더 이상 굽고 싶지 않아요. 네, 오늘 마늘은 빠이빠이 할래요. 네. 리틀스타님 안 속아요. 네,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안 속습니다. 네, 수고. 리틀스타님 수고. 안 속아요. 방송 뭐 1년 하나 씨부라. 네, 2개 감사합니다. 수고요, 리틀스타님. 깐타피아를 너무 물로 보내. 버섯 먹고 싶은데. 홍홍두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잠깐 여러분들 불 껐고요. 이때 타이밍에 캉캉 콩콩콩콩. 네, BJ를 고생시키는 닉네임 오늘도 또 나오셔서 깐타를 또 응원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쿵쿵쿵쿵쿵쿵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올레를 싸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버섯 좀 제가 먹을게요. 국물이 또 실하게 생겼는데. 이게 참 국물이 여러분들, 구수하고 좋더라고요. 짤린저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아우, 맛있다. 이 버섯은 쌈장 찍어서 먹으면 맛있겠지. 그죠, 버섯즙. 그때 저번에 K상도 이걸 몰랐는데, 그 새끼는 29이라는 새끼가 이것도 모르더라고. 근데 깐타피아가 알려주니까 맛있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불을 꺼가지고 여러분들 소리가 안 나는데, 잠깐 꺼놨어요. 이것도 원래 여러분들 반 정도 자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깐타피아 막 그냥 먹네.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때 타이밍에 깐타의 라밍님이 또 중계방송 또 올래. 아, 감사합니다. 우리 라밍님. 깐타 패밀리 한분또 오셨네. 아, 라밍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라밍님께서 또 소강 상태에서 약간의 올레를 또 싸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오시죠. 네, 60개만 쏘시고요. 네, 그런 올레는 뭐, 그 다음 뭐 깐타피아가 반가워하지 않아요. 네, 중계방에서 올레 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팬이고 엠병이고 60개만 쏘세요. 저돈안 벌어도 되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진심이에요. 네. 큐피 뭐돈 아깝습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 저한테 별풍 주느냐, 뭐 아프리카에 별풍 주느냐, 그게 똑같은 겁니다. 돈 쓰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제말좀 들으세요. 중계방에서 올레 쏘시는 분들. 저도 여러분들 19금 제도가요. 아이핀만 없으면은 오늘 소주나 뭐 맥주나 아무튼 소맥이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에 추세가 무조건 아이핀 때문에 19금 걸면은 시청자 수가 존망이거든요. 아무리 유명한 BJ도 정말로 여러분들 시청자 수가 되게 존망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좀 항의를 해보세요. 괜히 리스트 뭐 이런 거나 모바일하고 똑같이 바꾸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좀 문의를 해보시거나 아이핀 좀좀 약간 좀 낮춰달라 이렇게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치맛살? 남은 게 지금 없긴 쌀이니까 치맛살? 맛있다. 난 김치랑 이렇게 싸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화면에만 술 먹는 장면 안 나오면 괜찮은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안 돼요. 그 웬만한 유명한 BJ들이나 좀 그래도 1000명 정도 넘게 보는 BJ들은 운영자님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다 걸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BJ들이나 이런 BJ들은 상관이 없는데 걸려요, 다. 띠로리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두 번째 세트 네, 투피스 다 먹었고요. 마지막으로 업진살 남았는데 국물 한번 또 마시고 맛있다. 이거는 국물이 별로 안 생겼는데 그래도 조금 남은 국물. 아이 그분 걸려요. 야 니네들이 맘 먹고 그분 신고하면 걸려.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신고돼. 나는 여러분들 뭐 방송 오래 안 했습니까? 다 알지? 나도 옛날에는 여러분들 야외 방송할 때도요 옆에 소주잔 빼놓고 한 적도 있어요. 정말로 물잔처럼 해가지고 한 적 있는데 옛날 그 아이핀 전시대나 그게 먹히는 거지. 요즘까지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규제가 강화됐을 때 요즘처럼 하면은 뭐 수록방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낫잖아. 안전방으로 가는 게 낫지.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업진살 네 업진살을 깐따삐아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저씨가 이거를 오늘 적극 강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업진살을 준비한 건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저씨가 오늘따라 업진살을 깐따삐아한테 많이 추천을 하는데 업진살 한번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김치를 제가 먹다 보니까 판이 지저분해서 조금만 여기 밑에 건더기 같은 거 좀 이렇게 버려놓고 갈게. 자, 불 좀 켜놓고 뽀님 또 한 개 감사합니다. 업진살을 오늘 아저씨가 강추를 했거든요. 정육점 아저씨가 오늘따라 이렇게 업진살을 깐따삐아한테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줬는데 오늘 마지막 라스트 팩. 자 업진살 야 때깔 좋아요. 네 렁이님 송냐니님 10개씩 아유 두 분 짜셨나요? 고맙습니다. 자 한번 올려놔 봅니다. 어 근데 되게 얄푸름하네 이것도. 얄푸름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이거는 빨리 구워야 될 것 같아. 조금씩 조금씩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얄푸름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김치가 막 시끄러기가 묻었냐. 아, 야들야들하게 생겼어요. 야들야들하게. 야들야들하게. 이만큼만 놓고 이만큼은 자, 키핑. 자, 먹어보자. 친구들. 상당히 얇은 업진살. 불을 지금 최대로 했고. 업진살이 업진살. 저도 한우는 잘 몰라요. 맨날 뭐 이대 타이밍이 루별님께서 업진살 구는데 아이고 우리 루별님 또 간만에 또 333 올레를 또 날려주십니다. 또 필요할 때 날려주시는 루별님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리 야매 때는 생냐. 네 부금이 참 오덕스러운. 자 참 고기 때문에요 제가 삼선 뽀뽀 볼래는 이거 녹화 끝나고 해드릴게요. 오케이 바리 자 감사합니다. 자 고기가 이제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뒤집어 볼게요. 자, 야 되게 얄푸름하고 완전 살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비계가 중간에 껴있네. 아, 나 저 새끼 또 어떤 새끼냐. 이 크리스천 새끼, 홍석천 같은 새끼가 업진살이랑 소에서도 한 3kg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귀여운 부위에 이 시브랄로마 네이버 위키 백과사전에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 구글어스 같은 새끼야. 아유, 제 방송에 꼭 저런 새끼 있어요. 뭐 전통 관례죠. 깐따형 한번 읽어줘. 네, 전통 관례죠. 제 방송에. 네, 구글어스 같은 새끼 저거. 구글 번역기 같은 새끼 그냥 고지고대로 읽었네 이 시브랄놈이. 그래 너 읽어줬어 이 시브랄 홍서천아. 자 야들야들하게 구워지고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뒷고기 같이 생겼네. 어 익으니까 꼼장어 같이 생겼네요. 생긴 게 꼼장어 틱하게 생겼네. 자 불 좀 좀 줄이고 역시나 업진사는 제가 또 방송에서 우리 친구들하고도 처음이죠. 네.
이렇게 잘라야 되나? 안 잘라도 되겠지? 그냥 먹으면 되겠지? 야, 이거 먹고 친구들아, 우리 푸른하늘님 초콜릿, 예, 다섯 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맥주 먹으면 존나 시원하겠다. 뒤에 연기까지 씨부랄. 오늘 뭐 진짜 뭐 비주얼 쩌네. 깐타피아 비주얼 먹방이네. 뒤에 연기 자욱한 데에서 그냥 맥주 한 잔, 한 잔 먹으면 얼음 타가지고 그냥. 아, 나 진짜 뭐 스모그육각까지 오늘 비주얼 먹방이네요, 깐타피아. 겁나 시원하겠네. 지금 저 얼굴에 막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막 얼굴 반들반들해지는 거 보이지? 와, 여러분, 개그림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덥다는 거예요, 얼굴에. 자, 이제 꼬고 한번 먹어볼까요? 약하게만 않고. 아주 약하게. 아이, 불이 아예 꺼졌네. 아주 약하게. 아주 약하게 해놓고. 자, 꼼장어 같이 생겼는데요. 우와! 되게 연하고요. 비계하고, 우와! 맛있다! 머릿고기 먹는 것 같네, 느낌이. 그러면서, 쫀득쫀득하고. 양송이 올려야지, 씨부라. 그지? 양송이요. 고마워. 어, 쌩요. 응, 양송이 올려야지. 맛있다. 쫄깃쫄깃하고, 비계하고, 맛있네. 맛있다. 김치 좀 여기다가 좀 올려놓고 시작을 하고. 김치 잘 먹는 깐따. 아, 나 나중에 진짜 김치 이쁘게 담그는 그냥 처자. 요즘 뭐 김치 안 담그겠죠? 맛있는 김치 사먹는 처자하고 결혼해야겠다. 아, 나 진짜 김치 너무 사랑해. 그런 처자 여기 있어? 어, 닉네임 신촌 곱창님. 그런 처자 여기 있나요? 그럼 나 소개 좀 시켜줘. 야, 맛있어. 생긴 거는 꼼장어 같이 생겼는데. 기름도 적절하게 했고, 업진살이 오늘 제가 먹었던 부위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베스트는 업진살. 잘생긴 총각이 와야지 김치 잘 담가주는겨? 오늘 원래 깐타피아가 좀 배부르면요, 고기 남겨서 이제 맥주 먹방으로 돌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배불러요. 양이 안 차는 깐따. 제가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기만 먹으니까, 5, 6만원어치 그냥 후딱 혼자 다쳐 먹으니까 하나도 안 배불러대. 그러니까 오늘 아저씨가 추천해준 이유가 다 있네, 친구들아. 맛있어. 어, 여기다 고추 하나. 한우집 가면 저거 10만원어치요? 그래요? 고추도 되게 좋아해요. 그냥 이런 고추도 좋아하고, 고추 장아찌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되게 좋아하고. 고기 바로 올리라고? 알았어. 불 좀 다시 끼우고. 업진살. 참 때깔이 좋고요. 비계라고 해야 되나? 조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 쫀득쫀득이요. 자, 이렇게만 하고 마지막으로 또 남겨놓을게요. 자,
냄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깐따가 알아서 다 하니까. 뭐 집에 뭐 빼부르지도 있고 뭐 양초도 뭐 되게 많고요. 먹방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냄새 빼는 노하우가 우리 친구들 생각보다는 많이 생겨요.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부터 막 뒤에 연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가장 제가 냄새 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초예요. 초. 초가 여러분들 상당히 향이라고 하죠. 향도 피워봤는데 향도 향이지만 초가 이제 냄새 빼는데 가장 좋더라고요. 가끔가다 향도 피우기도 하고 이렇게 고기 먹은 날은 향도 피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먹방하는 BJ들을 너무 이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 나름 저 같은 4년 이상 한 BJ들은 다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려고 여러분들 별풍 쏘고 나도 먹고 사는 거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게 내 일이니까. 아까부터 계속 채팅으로 이제 가족처럼 걱정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니들이나 잘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걱정해주신 분들. 자, 이게 두 번째 부분인데요. 버섯을 여기다 놔야지 여러분들 잘 익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 꺼먹는 방송. 오늘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생방분들 술먹방은 흑맥주도 사왔습니다. 국산 흑맥주의 자존심 사왔습니다. 흑과 백의 대결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또 뒤집어 보죠. 네. 자 참 이게 여러분들 그 비계하고 조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 누군가요? 이태 타이밍에 연하짱님이 연하짱님 오늘 술 먹방해요. 난 기뜸했어. 네. 연하짱님이 고기 굽는 순간 또 한번 또 올래. 아 감사합니다. 이분 제 방송 요즘 단골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고기 굽는 방송이기 때문에 좀 약간 간소화를 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벌풍선이 뭐 이렇게 빵빵빵 터지는데 냉장고에 또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 오늘 뭐 시원하게 한잔합시다. 네 기대를 해주세요. 연하짱님 네 기대할게요. 네. 자 이 김치 찌끄러기는 바로바로 제가 이렇게 치울게요. 김치 좀 마지막으로 좀 더 얹고 김치를 이렇게 완전 익히는 것보다는 약간만 이렇게 차가울 때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한우랑 먹을 때는. 자 이제 불 잠깐만 또 줄이도록 할게요. 깐따뼈가 줄이고 중계방에서 별풍선 두 개 감사합니다. 아 색깔이 그냥 자 먹어보죠. 버섯이 잘 안 익네. 여기다 놔도 그냥 아깝어. 그냥 잘 안 익어 친구들아. 익었지 어느 순간에 여기다 놓으면. 맛있다. 이렇게 김치하고 와삭비님 초콜릿 11개 감사합니다. 쭈약꾼님 초콜릿 11개 감사합니다. 소스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거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맛있다. 김치하고
이거 시원하게 식혜 한 잔 먹고 갈게요. 친구들 한 잔이요. DH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깐타피아가 이제 마지막 이제 업진사를 올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업진사를 그냥 슈루루 투하. 오늘 3팩잭을 또 깐타피아가 다 먹는 5만에서 6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집 앞에서 그 구매를 하시면은 저희 집 앞쪽에 정육점은 좀 저렴한 편이라서 3팩 정도면은 5, 6만원 사이에 여러분들 이렇게 다 깐타피아처럼 배부르게 드실 수 있다는 거. 보통 저는 뭐 이렇게 많이 먹는데요, 우리 친구도 가족들하고 먹으면 3팩이면 충분해요. 깐타피아 따라한다고 또 혼자서 3팩 먹지 말고, 예, 고기 구우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먹읍시다. 깐타피아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고. 자, 이제 불을 좀 여러분들 올리죠. 배고프겠어. 12시 넘었는데 깐타피아가 여러분들 생단 기준으로 고기 꺼먹으니까 니들 배고프지? 그리고 오늘 깐타가 소통 안 해주니까 심심했지? 소통 좀 할게, 우리 친구들. 채팅창을 조금만 작게 하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깐타가 소통 안 해주니까 심심했어. 그랬어. 해줄게. 이렇게. 심심했지, 우리 친구들? 우리 본방 친구들 소통하자고. 초콜릿 또, 아까 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변 받고. 아, 깐타피아가 뭐 덥네요, 오늘. 추천 한 번씩만 여러분들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소고기 먹방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진사를 이렇게 꽂고 있어요. 예, 깐타피아가. 잠깐만요. 아, 이 깐타피아가. 예,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이때 타임에 진구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예. 아, 잠깐만요. 예. 보낼 놈 좀 보내고. 아이고, 진구님이 이때 타이밍에 제 114개를 쏘셨는데 제가 이모티콘을 놓쳤어요, 진구님. 아이고, 저 한 명 블랙 좀 보내려고. 아, 고맙습니다, 우리 진구님. 우리 진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응원해주시는 분인데 오늘도 늦게까지 또 감사드리고요. 네,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노진구 아니야, 친구야. 노진구 아니야, 친구들아. 왜 노진구라고 해, 저분은. 저분 여성분이야, 친구들아. 뭔 노진구가 또 웬 말이냐, 씨부랄 놈들아. 여잔데, 뭐. 여자, 친구들아, 노진구 아니다. 노진구 아니야. 근데 진구라는 이름이 참 그 웃긴 게요, 여자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예, 네, 솔직하게. 여자한테는 친구야! 이렇게 하면은 뭔가 또 강아지 개새끼 부르는 것 같고, 강아지의 새끼. 조금 이렇게 어울리는 닉네임은 아니긴요. 네, 우리 렁이님 또 5개 감사합니다. 여진구요? 여진구? 아이고, 우리 친구들은 뭐 노진구고 여진구고 뭐 시부랄 놈들 그냥 또 말장난 또 이제 재밌어 하네. 나의 사랑 진숙이? 진구, 진숙이, 진추아? 아, 뭐지? 진 이름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진실이, 최진실님도, 최진실, 진실님이고. 진짜로 들어가는 이름이 별로 없지 않아요? 예, 네, 진소리, 진미, 그 다음에 진이, 아, 그러네, 진이, 너 없는 동안에 한 번 더, 혹시 진이 아니야? 난 자유로워! 이거 말고. 니네는 뭐, 이게 자유로워, 이거 알게 되지만. 진이, 너 없는 동안에. 진호? 진호 남자 이름이잖아. 여자 이름 말하는 거야. 아, 물 존나 안 생기네. 이제 생겼다. 물 생겼어. 진이, 너 없는 동안에. 황진이? 황진이. 자, 이제 불 끌게요, 친구들. 자, 오늘 이제 고기 방송 여기서 불은 끕니다. 자, 불 껐어, 친구들. 하이디, 지니? 지니, 없는 동안에. 진주? 진주도 있고, 이제 그만요, 친구들. 노잼이니까. 자, 쌈 한번 먹을게요, 친구들. 어쨌든가, 우리 친구님 재방송 단골이에요. 네, 그 정도로 뭐, 깐타피아가 뭐, 기억하고 있는 분인데, 늘 와서 응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업진살에다가, 또 깐타가, 쌈 한번 먹어봅니다.
여기다 김치도 넣고요. 마지막으로 쌈장 또 실하게 또 해서 자. 상추 노노에 하시는데 그래도 상추 좋아해요. 왜 소고기 먹을 때 꼭 상추 안 먹는다는 편견을 버려. 직구석에서 먹는데 뭐. 보고 찌뽀님 또 한 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이렇게 꺼지냐. 네, 찌뽀님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오늘은 한우 구워 먹기 편인데요. 거의 방송이 뭐 끝나가는 타임이네요. 네, 거의 뭐 막바지야. 깻잎이라고 하시는데 솔직하게 저 오늘 깻잎 사오려고 했거든요. 방송이라는 게 여러분들 소리가 중요해요. 깻잎배아가 짱구 하나 굴린 거야. 깻잎은 여러분들 소리가 잘 안 나. 아삭한 소리가.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깻잎을 많이 먹는데 소고기고 먹어. 일부러 여러분들 소리 때문에 상추 사온 거예요. 깻잎은 소리가 여러분들 잘 안 나요. 그냥 고기하고 쌈장만 이렇게 해서. 깻잎 맛있긴 더 맛있지. 깻잎 싫어하는 친구들은 그 깻잎 특유의 그 쌉싸름한 맛 때문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어렸을 때는 깻잎을 여러분들 좀 많이 싫어했어요. 향도 그렇고 싫어했는데 크니까 깻잎이 더 오히려 맛있더라고. 쩝쩝 소리가 좋아? 다 좋아요 우리 왕자. 깻잎이 향 때문에. 깻잎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나름 많이 들어가지 이래저래 요리에. 뭐 향을 싫어하면은 뭐 제한적인 게 많겠지. 자 여기 또 쌈장을 그냥 통째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고기하고 단단히 여자 BJ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꼴값 떨지 마시고 가루맨님. 사무직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오늘 처음 물어봐서 대답 좀 할게요. 네. 아프리카에서 뭐 제 직업 물어보는 가장 많은 또 질문이죠. 네. 그리고 또 나이 두 번째가 이제 나이. 깐따님 뭐 하세요? 나이 어디 사세요? 이거 키 몇이에요? 몸무게 몇이에요? 네. 다 오픈하고 있죠. 어느 방송 보니까 뭐 방송용 나이라고 꼴값 떨더라고. 아, 뭐 웃기고 앉아있어. 아프리카가 뭐 무슨 연예인이야? BJ가 씨부라? 어. 방송용 나이가 어딨어, 씨부라. 그냥 까발리면 까발리는 거지, 뭐. 아, 차라리 말하지 말던가. 나 존나 웃겼어. 콧방귀 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나이를 왜 감춰요? 뭐 재졌어요. 뭐 재수있냐? 제가 국물 또 생겼는데. 아, 나 웃기더라고. 뭐 내가 뭐, 나름 나도 뭐, 인지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있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나이는 안 속였거든요. 나이는 속이지 말아야죠. 그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방송이 진실되면은 시청자들도 아무리 개드립치고 욕해도 진실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 계속 구락가하고 거짓말 치면은 어느 순간 시청자들도 다 알기 때문에 방송을 투명하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방송을 정말 솔직하게 하거든요. 솔직하다 못해 깐따뺀 직설적으로 해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새끼 뭐 입이 왜 이렇게 거치나 하시는데 되게 직설적이고요. 그리고 욕하는 것 같은 경우 뭐 저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왜 다비데이 얘기를 하냐. 여기 또 물 생겼는데 아씨 오늘따라 이거 칼집을 제가 잘못했나봐. 버섯이 막 뜨끈뜨끈하네 그냥. 고추 여러분들 많이 먹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되게 많이 준비했어 생각보다. 야채가 어떻게 보면 데코레이션 용인 건데 과도하게 많이 준비했어. 남은 건 뭐 내일 어머니가 뭐 된장국에 넣으시던가 뭐 어떻게 하겠지.
오늘 아삭이 고추, 오이 고추예요. 맛있다. 회사에서 생각보다 여러분도 아프리카 몰라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근래 안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느꼈던 게 저희 누님 상견례 가서도 저는 아프리카 알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근데 아프리카 보이는 라디오보다는 그런 방송을 많이 알아요. 그 막 그 뭐 다시 보기 뭐 스포츠 막 축구 방송이나 야구 방송이나 뭐 게임 방송? 보이는 라디오 잘 모르더라고. 생각보다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근래에 이제 아프리카가 유명해지긴 했지만요. 뭐 지방 사는 사람들, 서울 사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야외 방송 BJ들이 막 홍대도 많이 가고 해서 많이 아는데 지방 사람들은 아프리카 잘 몰라요. 보이는 라디오는 별로 몰라요, 솔직하게. 자, 여러분도 오늘 그러면은 깐따가 술먹방은요, 이거 끄고 제가 이제 딱 치우고 나서 마르단주로 세팅을 하고, 녹방분들은 아쉽지만 여기서.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깐따빼아가 한우 3팩을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다 꺼먹어봤어요. 오늘 솔직하게 초반에 제가 마늘 기름 대첩 때문에 진짜 인생 골로 가는 게 아닌가. 여기에서 먹방 이제 엔드가 된, 디엔드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마무리 져서 참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고맙고요. 네, 그 긴장하지 않고 BJ를 또 다독여주는 그런 센스. 오늘 채팅창을 제가 띄워놓지 않아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우리 녹방분들, 우리 여기 생방에 있는 이 친구들이 저를 오늘 살리신 분들이에요. 아 진짜 아까 불날 뻔했어요. 진짜 저를 살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유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네, 먹방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빠른 대처 능력, 위기 탈출 넘버원 본도 그런 또 능력 스킬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삼겹살을, 네, 다음 고기 굽는 먹방은 삼겹살을 한번 실하게 또 목살과 삼겹살의 조화를 우리 친구들한테 또, 그때는 기름바지 잘 챙길게요. 잘 조화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우 꾸는 방송 깔끔하게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슝.